올해는 참 수없이 많은 마이크를 잡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 하반기 가을에서 지금까지 마이크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네. 아, 저는 돈이라는 것이 잘 그러게 남들은 아우 돈 없어 돈 없어 뭐 아 돈 벌기 힘들어 이러는데 저는 그냥 얼만큼 있어야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우리 부의장님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갖고 이걸 내려놔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그냥 웃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조치원 지역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서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여기에 한 200명, 300명이 오셨다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 회의 글방문화 콘서트인데요.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글방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글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우리 글방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는 선생님들의 글이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그 유명한 책보다 저는 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고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이 귀한 글들을 꼭 전문가만 들어오는 방으로 만들고 싶진 않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팻말에 보면 이거 좀 들어주시겠어요? 지현씨 팻말 뭘까요? 큰 소리를 읽어줘 보세요. 있다. 우리 부의장님 말하다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글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잠시 후에 이대로 나는 쓰는 사람이니까 쓰는 대로 가셔야 되고요. 나는 읽기만 해. 읽다로 가시고요. 나는 말하기를 좋아해. 말하러 가시면은 또 재밌는 현상을 제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글방에서 처음에는 뭐 초반으로 선생님께서 이거를 만드셨는데 저는 좀 뭔가 답답하고 이해가 잘 안 가서 나갔어요. 사실 나는 너무 일이 많아. 그리고 단독도 20개 넘게 제가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는 별로 여기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갔더니 전화가 와서 혼통을 칩니다. 다시는 못 들어와. 한 번 더 초대하는데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와. 이 말씀에 갑자기 멍해졌어요. 이게 뭘까 하고 깊이 있게 이제 그제서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보니까 정말 거기에 마음에 와 닿는 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책 한 권도 못 읽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놓고 말하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 가식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바빠요. 이 글방에서 써주신 글만 보고 제가 느끼고 감성이 살아나고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어디 가서 사회를 보든 진행을 하든 다 나의 자료가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이혜득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혜득 선생님의 수필 정말 공감합니다. 네, 같은 여성이지만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글들이 우리 세대 같아요. 전 60년인데 몇 년생이시죠? 더 아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세대가 공감이 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혜득 선생님의 같은 여성이지만 공감 가는 이야기 또 우리 여기 벽에 붙여있는 글들 중에 다 너무너무 귀하신 글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캡처를 해서 올려놨는데요. 우리 도한호 총장님의 그 화요 담론 그 다음에 우리 세종시 시장님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월요 이야기를 꼭 쓰시죠. 꼭 우리 글방에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곽윤식 선생님 서대화 선생님 정창근 선생님 많은 분들이 글을 이렇게 주셔요. 윤석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정말 그때그때 이모콘 엄지척 사랑의 표시 이거를 해줌으로 해서 더 가지고 이번에도 올리셨나? 바빠서 못 올렸을 거야 보면은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정성이더라고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 대충 보고 딱 넘겨버려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걸 공감하고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른데 단톡을 봐도 꼭 이모콘을 눌러줘야겠다. 이 하나가 그분한테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훌륭한 단체도 문학단체도 많이 있겠지만 이 글방 문화야말로 소소한 일상에서의 아까 우리 도하는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집, 대단한 소설, 대단한 시 이걸 떠나서 소소한 일기, 기행, 친구하고 편지 이런 것들을 모으면 문집이 되고 이렇다라는 말씀 오늘 또 말씀하셨는데 또 가슴이 와닿았어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그죠 잃는다 그죠. 저희는 작은 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돈 얘기했죠. 가을에 사회를 보고 또 이렇게 북콘서트 사회도 많이 보고 했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우리 글방 문화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 사회에 뭔가 조금만 더 기여를 해야겠다. 뭐든지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많아요. 먼저 솔선수범 해봐야겠다. 저도 잘 못쓰지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앞장서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포스터는 우리 세종 FM의 거기 편성국장이 계세요. 그분께서 또 스포를 해주셔서 바쁜데도 저희 편집 디자인 해갖고 올려주셨고요. 저 동양하러 다녔거든요. 네, 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셨어요. 오늘 안 나오셨지만 더 세종 포커스 대표님도 저희한테 거금을 해주셨어요. 또 오늘 사회 봐주신 우리 이정수 대표님 기꺼이 또 사회자비도 못 드리는데 돈을 또 기금을 후원해 주셨어요. 또 우리 소소양 가수님 너무 귀여웠죠 아까. 여기가 데뷔예요 말하자면. 예 가수로서 등단을 된 것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화가세요. 또 그림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뷰티 아티스트예요. 굉장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분장도 많이 해주셨고 중국에서 이미 공부를 하고 왔던 분인데 노래까지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세종에서 노래 좀 해봐 그랬더니 여기가 첫 무대예요. 첫 무대로 데뷔하는 겁니다. 오늘 데뷔하신 소소양 가수님 가수 한번 보세요. 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셔야죠. 너무 신기하고 많고 아까 노래하는데 소녀가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전 뒤에서 너무 귀여워서 도하노 우리 총장님께서 곽꽃 꽃밭에서 그 노래 가사 동요를 해주신 것처럼 동요를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순수하신 우리 소소양 가수님 이렇게 우리 글방 문화 콘서트 1회에서 데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평생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적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막 하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없는데 없잖아요. 우리 죄송합니다. 저만 없죠. 없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2023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글이 우리 글방 안에 게시를 하는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저의 작은 소망이고요. 청강로 선생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 누가 알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인성학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아나운서도 만들어내고 글 쓰는 아이들도 만들어내고 정말 훌륭하세요. 세종시의 대상감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찾아서 사실은 대상을 드려야 돼요. 그냥 명예 앞서고 돈 많이 벌었다고 막 기금하고 하는 이런 분들보다 보이지 않게 사각지대에서 꾸준히 우리 사회에 봉사하시는 이런 선생님들이 저는 제 눈에는 가끔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종문 잡지에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물 탐방도 제가 하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요. 제가 세종음원이라는 잡지계에만 25년을 제가 종사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올 2월달부터 제가 휴가를 했어요. 우리 세종시인협회 회장이시죠. 장석주 선생님께서 잡지 꼭 해내라고 저한테 힘을 줬었던 그 기억도 저는 지금 잊지 못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향토 잡지 미담물결을 10년간 했었고요. 대전시에서 여성 잡지를 했었고 그러다가 세종시에 이사 온 지 10년 됐는데 세종음원을 만들었는데
휴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종시립도서관 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국잡지협회에서 세종시립도서관과 함께 잡지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종시에 잡지가 한 권이 없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세종문원이 한 권이 있어서 그러니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잡지 좀 있는 데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가져가고 그날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최광 우리 사람 대표님도 오셨지만 또 우리 장석진 선생님도 오셨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서 우리 다 같이 테이프 커팅도 이제 세종의 중심으로 해주셔서 제가 휴가를 아닌 폐가를 해도 이렇게 보람있게 정말 뜻있는 일을 했었다라는 그 보람을 느끼면서 제가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글방문화 콘서트 저는 정말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들어오셔서 같이 글을 좀 이렇게 한 잔만이라도 아니면 네 좋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 말만 써줘도 좋겠어요. 지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어디 계세요? 퇴임하셨지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릴까요? 우리 이선행 시인님의 남편이 대전 지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지금 여기 세종에 사시는데 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맞을까요? 초대하겠습니다. 글방에 초대할 테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최광 대표님, 전중호 선생님, 우리 장석준 선생님 정말 반갑게 백수야 놀자에 홍보를 우리 장 회장님이 해주셨는데 신선하다고 그랬어요. 글방 콘서트? 신선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장석준 시인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글에 관련된 이 글을 쓰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이해를 100%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려고 오늘 바쁘신데도 만찬을 제치고 오신 거에 대해서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강로 선생님의 큰 뜻을 소소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장서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1회가 됐으니 이제 2회, 3회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때는 우리 후배들이 또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두서없이 서두에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는 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웬만하면 다 글방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다 계세요. 지금 124명이지만 오늘 뭐가 뭔지 그거 뭐야?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한 것을 토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고진광 이사장님께서 우리 부회장님께 부탁한 것도 사실은 뭐 뚝딱 돈 달라고 하면 내놓는 또 뭐 받는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절차가 있고 이걸로 인하여 시행사에 우리도 부스 하나 만들어서 홍보하고 자꾸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다 보면 우리도 뭔가 공모 사업으로 돈을 딸 일이 있겠죠. 바로 그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롬이나 작은 도서관 저중원 관장님도 사실은 거의 10년 넘게 작은 도서관을 그 정말 열악한 표현은 여기서 할게요. 이혜득 선생님. 우리 도서관 관장님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도 고대나 홍대 학생들 봉사활동 시켜가면서 그 아이들한테 계속 강의하시고 작은 도서관이 국립시립도서관보다 도서관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귀하게 오늘 꼭 와주십사 부탁했고요. 세종조치원의 작은 도서관이 너무 알차게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했나. 박희숙이가 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지가 돈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돈 없어요. 근데 그냥 사회 많이 봐서 돈 버는 걸로 오늘 이 같은 행사를 했다라는 것을 한 번만 더. 네. 그 다음에 네 우리 글, 알, 교재도 우리 윤석 교수님이 만드셔서 사랑의 일기도 지금 강사 많이 배치를 해내고 있고요. 또 꿈
꿈알 대표님 어디 계세요? 아, 네, 꿈알. 우리 이 대표님께서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 새로시에서 굉장히 우리 한번 전체 견학가도 될까요? 네, 견학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제가 홍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상 열심히 찍고 계시는 우리 이정훈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멀리서 지금 한걸음에 달려오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해주셨다는 것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 획을 그으셨고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네, 우리 이준배 우리 경제부수장님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어제 저녁에 많은데 꼭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난리가 아닌가 봐요. 큰 뜻을 치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우리 사모님 하루 종일 또 같이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글을 쓰다, 읽다, 말하다를 갖고 약간의 재밌는 게임을 한번 하고 선물도 엄청 많아요. 네, 게임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한지윤 선생님 저 보조 좀 해주시겠어요? 한지윤 선생님. 네, 우리 한지윤 선생님이 굉장히 그 두뇌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상품도 집에 다 털어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요. 집에 안 쓰는 물건들 갖고 와서 서로 이렇게 막 나눠주려고. 보니까 건강식품도 있고 샴푸도 있고 폼크레싱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걸로 해서 재밌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우리 글방에 갔는데 나는 읽기만 해. 읽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냥 고정입니까, 여기는? 그럼 여기 쓰답니다. 쓰시는 선생님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김모성 선생님, 우리 시인님도 오늘 장미꽃 갖고 와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시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시남송가는 아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낭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지그시 감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제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파이보다 무거운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맬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돌이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네, 모든 아버지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난 계절이 오면 세월 너머에 원산이 되어버린 저희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그저 원산만 바라보던 아버지와 시 아버지만 바라보던 저는 너머너머의 원산이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항상 뒷짐을 지고 원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산이 된 지금에서야 아버지의 원산이 소울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을 아버지와 손 한번 따스하게 잡고 단풍 구경 못해본 것이 오늘 한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아버지하고 단풍 구경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시인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늘 이렇게 쓰며 있죠. 저도 아버지의 일이라는 글을 저기 두 번째 써 있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또 어머니는 또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있는 그 시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셨는데 그래도 쓰다, 읽다, 쓰다, 말하다 팀들이 이렇게 팀워크 됐습니다. 여기는 읽다 팀이고 쓰다 팀이고 말하다 팀입니다. 자, 각자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하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부탁드릴까요? 그쪽부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조천에 사는 김충식입니다. 뭐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네. 아, 그건 좀 했고. 예. 네, 그 선생님 좋은 말씀 한 말씀 주시면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저쪽 신도시 쪽 천마을에 사는 신동수라고 합니다. 여기 천마을 진짜 처음 만들어질 때 2012년도 초에 대전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교직에 공직을 했었고요. 지난 8월 3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 참 집사람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그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끔 이런 걸 얘기해 줬었습니다. 공자도 예학을 알아야 인격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옛날에 어떤 자리에 가면 우리 오늘 사회자님도 말씀 잘하시고 사회자 오시는데 항상 사회자들이 첫머리에 하는 말씀이 문학과 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서두를 끌리더라고요. 아, 그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칭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집사람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 시 낭송도 이렇게 초빙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보고 시화전도 해보고 또 미니 콘서트도 이렇게 하게 하고 너무 입시 교육에만 치중하면서
좀 서운하지 않나 싶었던 그런 감성 교육을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 감성이 개발됨으로써 우리가 진짜 바르게 읽고 쓰고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뜻을 가지시고 좋은 이런 어떤 활동을 해오시고 명맥을 이어오시고 또 제 1회니까 앞으로 또 콘서트가 더욱더 발전하고 이렇게 빛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 좀 깊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한다고 얘기해요. 예, 전 대전에서 온 박진림입니다. 처음으로 작가님을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좀 계시겠지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늪지대 아리랑이라고요. 이번에 그 책을 좀 1월 한 중순경이면 나올 계획입니다. 천 작가님께서 아주 도와주시고 쓰시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제가 늪지대 아리랑은 저의 삶의 일기장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세종 FM 98.9 메가헤르츠 임재한의 세종갑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억양에서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57년을 살다가 나이 나오는데 세종에 온 지 7년째입니다. 57,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고 시절부터 부산 태종대 아시죠? 옆에 영도 여고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글을 썼고 부산 시인 활동을 하다가 세종에 급하게 이사를 오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무료해가지고 제가 현수막을 보고 여규용 사무국장님 그때는 만나서 지금 세종시인협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 백수문학의 편집위원이고 세종시낭송예술인협회 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치원으로 천발에 살다가 10월달에 이사왔어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냄새가 나는 고향, 예, 제2의 고향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선혜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국어, 뭐 듣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KBS에 누나와 함께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이제 글도 내고 라디오에서 막 글도 제 글이 나오고 하니까 되게 신났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글로 좀 꽤 상을 좀 받았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아이를 셋을 키우고 직장 생활 지금 33년째입니다. 하면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가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2000년부터 다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그 이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쓰고 일기 쓰고 이런 것만 하다가 그리고 2012년도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문학 단체도 어찌어찌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2012년도에 이제 첫 시집을 냈거든요. 근데 시집을 내고 나서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글을 쓴다는 게. 그래서 아 이건 뭐 글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냥 명찰 달고 나가면 뭔가 잘 써야 된다. 이래서 지금 휴직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글방을 이제 우리 박특보님께서 어느 날 문득 들어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후하고 무게감 있고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막 매우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읽으면서
굉장히 깊이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아 이제 글을 정말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좀 공부돼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행 시인님은 새로 지금 현재 세종시 보건소에 근무 중이십니다. 사모관입니다. 오늘 참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보니까 영광입니다. 전 사실 그런 사실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리꽃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대전일보에 그 대전에 계속 연재를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특별한 글 쓰는 건 없고 현재 그 세종시 그 더 세종 포커스 상임 고문으로 맡고 있고 세종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종시의 그 취약계층 일자리라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여기 그 예산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종시 그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아마 전 이름이 이혜득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이트에서 굉장히 까칠한 여자로 제가 무슨 글을 쓰면 댓글을 달기가 겁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왔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의 지금은 프로필이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신상카드를 학교에다 작성해서 냅니다. 취미가 뭐냐? 글쓰기. 듣기는 글씨 쓰기. 그러는데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16대 조가 이율곡 할아버지시고 율곡이 할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임당 신씨입니다. 네. 그 피 한 방울이 저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글쓰기, 취미가 특기인 글씨 쓰기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글씨 쓰기로 제일 바쁘다면 바쁜 사람으로 서울에서 지금 활동 중에 오늘 모든 수업을 파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제가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사회자 진행하시는 거나 또 이렇게 특보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고요. 그래서 나도 사실 여기서 뭔가를 좀 흔히 말하는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글로 평가를 받고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는 그 일이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핑계지만 너무 바빠서 저는 기껏해야 전철 이동 시간에 잠깐 따다닥 쓰는 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길게 쓰질 못하고 전에는 이렇게 제가 등단을 2008년도에 우리 서대화 선생님하고 등단을 했는데 그때는 거의 매일 한 편씩 써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한 300편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지금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게 글 쓰는 거 사실. 왜냐면 제가 하는 일과 다르지 않게 사실 책이 저의 명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과정에 충분히 글방이 저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까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글로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곽인식 씨 오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저를 엄청 까시더라고요. 아주 아, 전 정말 굉장히 듣기 거북해서 막상 앞에서 보면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시려고 했어요. 저를 아시고서 그런 말 하시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겠다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만나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저를 갖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굉장히 댓글도 더 열심히 달고 그리고 제발 댓글 달 때 그런 것조차도 여긴 안 하시지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댓글이 아니에요. 말밖에 닦은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주는 댓글의 정의를 제가 우리 서대화 선생님 글을 쓰면서 글을 보면서 또 서대화 선생님이나 저나 십수년간의 그런 어떤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서대화 선생님의 서정성, 그 따뜻함 많이 보고 배우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못 쓰는 글이지만. 자, 용기란 삶이 나에게 주는 상처에 무릎 꿇지 않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릎 꿇지 않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욕하셔도 좋고 댓글로 다 욕하고 댓글로다가 뭐라고 하시는 거 사실 그게 글방에서의 서로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글, 착한 글 맞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글이라는 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쓰다 보면 나쁜 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교사가 있고 반면 교사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저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선생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말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얼굴 좀 보여달라. 아, 저분이 사명아. 그래서 뒤에 피해 갔었는데, 예, 그 저 각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스펠 어디 스펠이라고 제가 붙여서 올리는 글이 제가 쓰는 글인데, 나는 사실 쓰라기보다는 여기 읽기 저는 거기 앉고 싶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국민과 한 3-4학년 때 짧은 글짓기,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몰라도 짧은 글짓기가 그 국어에 이제 그런 과목이 있는데, 짧은 글을 치면은 선생님이 서대화 누구야? 이래. 그래서 천대요. 넌 별로 공부 못해서 되게 그런 멋있게 쓰네. 그런 소리를 국민학교 3-4학년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여름방학 숙제를 한번 내줬는데 시 한 편을 써오는 그 숙제였었는데, 여름방학이 다 끝나고 내일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그날 저녁에 그냥 대충 써가지고서 그걸 제출했는데 그것이 전교 1등을 했어요. 그 시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글 쓰는데 약간 소질이 좀 있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평생 살면서 저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내 그 제조 운영하면서 공장하면서 이렇게 그 공장 기둥에서 오랫동안 말하자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는 글 쓸 만한 기회가 없었죠. 쓸 이유도 없고. 그런데 내가 정말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끝나고 업무일지 쓰는 게 있어요. 업무일지를 쓰면은 나중에 내가 읽으면 이건 업무일지가 아니라 시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썼었어요. 한번 어느 그 큰 재벌 회사에 납품을 하고 그 회사가 막 도산했어요. 큰 회사야. 이름이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 큰 회사인데, 그게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돈을 전혀 못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거기다가 내가 거기 그 재정 담당하는 이사한테 간곡하게 글씨로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더니 거기서 전화가 왔어. 그러셨군요. 알았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몇천만 원 되는 그때 돈으로 몇천만 원 되는 그것을 해결받은 그런 일도 있고, 말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잘하는 것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딴 건 못하면서 어떻게 글은 잘 쓰네 라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서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었고, 오늘 이혜득 선생과 같이 나온 것은 이혜득 선생은 참 자랑스러운 우리 친구며 후배이며 내 조카 버리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저분은 글을 참 잘 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저분은 전철안에서 글을 쓴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어쩜 그렇게 긴 글을 잘 쓰는지 그건 깜짝이야. 제가 놀라신 건데, 단 여기서 글을 쓸 때는 남들한테 아프지 않게 쓰세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픈 마음을 느낄 때면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글, 착한 글 쓰자는 것이, 내 글에 대해서는 우리 천봉도 작가님이 잘 아시죠. 내 글은 상당히 착하다고, 착한 글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줘요. 내가 읽더라도 아 이거 참 못난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착한 글을 쓰기로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쓸지 모르고 또 살아온 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글밖에 안 나온 게 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대와 도, 그 호는 도운 표도자에다가 구름자에서는 도운이라고 이렇게 올리는데, 저 본명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도운이라는 그 좋은 호를 우리 그 사랑하는 후배 작가 한 분이 저한테 지어줬어요.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 스펠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써서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읽어주신다면 그런 자부를 계속 쓰겠습니다. 저는 서대화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지금 길어서 시간이 자꾸 주옥 같은 말씀들을 계속.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마이크 드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제 순서가 마무리할게요. 네. 마무리 저도 한 말씀 하려고 나왔어요. 사연자가 필요 없어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어디 사는 누군지부터 말씀하시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각면에 있는 꼬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거기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두뇌로 세계로의 대표 이동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남동에서 온 박민경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치원 자이아파트에 사는 양복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남동에서 이렇게 왔는데 좋은 인사 감사하고요. 이제 초대해 주신 우리 박등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에 사는 이정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좋은 분들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4시 넘어서 지각해갖고 이제 문화 거의 감 잡아가는데 끝났다 싶습니다. 저는 세종시 한솔동 4년차 살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네, 안녕하세요. 소소양입니다. 저는 어진동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아들도 소감 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서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네, 이렇게 가수로 네, 노래를 불러주시게 되셔서 제가 시간을 내어서 잠깐 내려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보니까 네, 오늘 글방문화 콘서트에 대한 저의 소감은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 한 권을 읽을 수 있겠다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서울의 한국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근무하시는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요. 네, 아주 뭐 유학파로서 우리나라의 청년 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오늘 끝까지 함께해 줘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왜 우리 윤석기님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어디? 아, 원래는 아까 노래하기 전에 방장님 딸이라고 인사를 하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머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요. 우리 청강로 작가님 그 방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예 그 전공은 성악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러치 카페입니다.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대구 오실 일 있으시면 꼭 저희 카페에 꼭 놀러 오시고요. 저희 아버지 1회 문화 콘서트 주최해 주신 우리 특보님 그리고 많이 와주신 우리 손님들, 내빈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에 2회 때 꼭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지 마세요. 사진 찍을 거예요. 아직 가시면 안 된다고. 바로 사진 찍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금 우리가 이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제가 아까도 잠시 스쳐가면서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 그 윤석희 선생님을 내가 좀 아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퇴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선의 사회 전선에서 후배 양성 차원에서 우리들한테 감사 며칠을 위한 교육을 지금 상당히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차원해서 우리 윤석희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고 오늘 마무리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적인 말씀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42년 4개월을 학교 안에만 있다가 따져보니까 42년 4개월이 아니라 7살에 학교 입학한 후로 50여 년을 학교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배우러 갔다가 가르치러 갔다가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하고
조금 놀았어요. 예전에는 80살 정도 되면은 그냥 거의 수명이 다 해서 이제는 갈 때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7, 8년 놀다 보니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이대로 그냥 있을 순 없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일기 쓰기 운동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32년째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꿈알 대표님이 계신데 꿈알 이름표, 꿈알이 아니라 꿈 이름표를 처음부터 달게 했어요. 애들하고 처음에 학년 배정을 받아서 이름을 서로 익혀야 되니까 이름표를 다 달아요. 3월 한 달은 어느 학교든지 그게 풍속이에요. 문화예요. 학교 문화. 그러면 그때 이미 윤석희, 시인 윤석희, 아나운서 뭐 박민경, 또 뭐 무슨 작가 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표를 다르면서 복도에서 목사님 김영수가 뛰네? 목사님이 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 참! 이러면서 자기의 옛 꿈을 그대로 갖다 여기다 붙이고 교직 생활을 한 것이 꿈알 대표님을 받냐며 제가 요즘에 비전을 받아가지고 꿈알 운동에도 제가 지금 함께 하려고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면서 이걸 전 세계로 어떻게 펼쳐나갈까. 지금 현재는 일기쓰기 또 우리 천 작가님을 만나면서 일기쓰기 운동에 또 글쓰기, 글쓰기 이것들이 또 접목이 되면서 제가 지금 글알 운동이라고 해서 이니셜을 만들고 상표 등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글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사장으로 제가 추대를 받았고 한 30여 명의 멤버들이 글알 확산 운동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어제는 또 책한권이 나왔어요. 글알 무슨 일기쓰기와 비슷한 건데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을 좀 변화시켜보자. 그 글알이 글을 생각하는 알맹이 씨, 그 씨를 생각하는 브레인스토밍이 알맹이를 끌어내는 것이 글알이다. 글알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일기장 안에서 출발한다. 거기서 싹을 틔운다. 그래서 글알 운동입니다. 이것을 저는 두서없어요. 시간이 지금 쫓기는 것 같아서 한 2분 내로 마칠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작가로 등단을 해서 저 나름대로 시집과 약간 수필집 비슷한 책 그리고 자전적인 이야기 해서 세 권을 책을 내고 계속 책을 읽으며 쓰며 일기도 쓰며 또 적으며 이렇게 해온 세월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날 돋보기를 써야 되고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책 읽는 것이. 그래서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개인전을 다섯 번을 하고 뭐든지 도전하면 뿌리를 뽑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 좀 바빠요. 하는 일도 없고 안 하는 일도 없이 이것저것 두서없이 열심히 하는데 지금 제가 나온 이유는 글방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한 교자 이렇게 써도 저분이 누군가 여러분 모르잖아요. 대전에서는 저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아 옛날에 글고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던 그분이야. 그리고 선거를 한다고 좀 껍절거리고 다니면서 뭐 현수막이 크게 붙었던 어떤 사람이야 라고 다 알아봐요. 근데 여기는 세종이기 때문에 저를 좀 한 번쯤은 인사를 드려야 예의가 아닐까 하고 저를 알리러 왔어요. 이름은 윤석희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마무리를 하고요. 예, 고쳤고 글방 문화 콘서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세종대왕의 글씨앗 불빛이 내려와서 세종시가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 사회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끝방에서의 소통은 세종시를 떠나 전국으로 알려져 천파만파 퍼져나가고 있고요.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들과의 소통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교의 그 다리를 건너서 글방에서 글을 쓰다 읽다 말하다를 활짝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시녀들의 문화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내년에도 이어갈 겁니다. 좋은 글을 써주시고요. 좋은 글을 쓴 글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글을 읽은 것을 우리끼리 또 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방장입니다.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제 딸이 그날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찍었던 기념사진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이분이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이 정세용, 준비위 간사, 다음은 김동숙, 제 옆에 검은 옷이 소소양, 이번엔 박길님, 늪지대 아리랑 주인공이고 윤석희 선생과 알아요. 같이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왼쪽 김동숙 선생, 오른쪽 선서 오셨다고 했던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아직 우리 글방 가족으로 등록이 안 됐습니다. 김동숙 선생이 초대를 하시던가. 전체 기념사진인데요. 빠진 분이 한 10분 되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념사진에 또 빠진 분이 있습니다. 그 시작한 후에 온 분들은 못 찍었거든요. 가운데, 이번 가운데 도운 수필과 서대화 제가 형님으로 모신 오랜 글벗 글 형제 지간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운데가 이해득 교수입니다. 전 KT연수원 교수였었고요. 수필가이시고요. 우리 글방 가족이시고 가운데 또 역시 글방 가족 이 지역의 시의회 의원이자 시의회 부의장 김충식 의원 참 오늘 보셔서 아시죠? 전충곤 조치원역 옆 작은 도서관 관장입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이 거기를 아주 많이 오가십니다. 가운데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의 사모님입니다. 이정임님입니다. 이정임님 우리 글방 가족이고요. 제가 출판 기념회에도 갔다 왔습니다. 가운데 최광 소설가이십니다. 우리 글방 가족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아직은 글을 만나지 못하는데 예, 소설책을 지난번에 내셨어요. 왼쪽이 여규용 시인이십니다. 우리 글방에 새로 오셔서 몇 편의 인사와 시도 올리셨어요. 자주 우리 글방에 오시기를. 가운데가 더 세종 포커스 이번에 후원을 많이 해준 언론사의 이명택 친형님 되십니다. 인터뷰 아까 하신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오범 이분은 전국감시협회 총괄 본부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글방과 또는 우리 세종과 관련이 많을 거고 이분이 가운데 분이 박길님 아까 말한 늪지대 아리랑 주인공이자 전국감시협회 중앙본부 총재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분의 일대기 책이 나오면 실화소설을 볼 거예요. 왼쪽은 이동은 꾸말 대표이신데요. 이번에
통정심 이순신 50권을 기부해 주셔서 여러분 가지고 가셨죠? 제 옆에 안경을 모자에 꽂으신 분은 예 가운데 이분입니다. 이분은 세종납시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분이 재간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농악도 하고 상쇄도 하고 세종문화원에서 전해사무국장도 이번에는 이 선행 우리 걸빵가족이죠 신앙송가이시면서 시인이십니다. 멀리서 오신 걸로 아는데 제가 아직 묘는 없어도 우리 걸빵가족이에요. 글을 지금 거의 바쁘신가 못 쓰시는데 앞으로 유망한 분이에요. 도한호 제스승님 전 침신대 총장님과 윤석희 사제관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윤석희 교장님이 하셔가지고 참 이렇게 만난 것이 사제로 만난 학교보다 못지않게 귀할 것 같아요. 윤석희 교장 선생님은 우리 글방의 어른이 되십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배워야 되고 이번엔 모자관입니다. 한지연 우리 글방 준비위원 하셨고 그 아들입니다. 저번에 왜 백령도 아들 면회 갔었던 글이 한번 있었죠. 그날 계시도 됐는데 바로 이 왼쪽에 이 아들이 한지연 선생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커. 그러니까 이번에 봉사하라 준비위원이 된 엄마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와서 같이 여러분 그날 종일 봤죠? 참 열심히 뭐 자꾸 까투거려 이 컴퓨터를 켜놓으니까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과 제가 찍기 어려운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 제일 열심히 애만 있으신 분들이고요. 저도 이렇게 좋은 사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우리 스승님과 준비위원장과 층층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 이런 모양새 같으죠. 우리 박희수 선생 앞으로 밑으로 제자들이 10년 이상 차이 나고 뭐 이러면 또 제자급이 되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여기 3대가 같이 있었는데 앞으로 5대 저쪽에 오른쪽 제 딸 같은 경우는 또 박희숙 선생의 제자가 됐죠. 도한호 우리 총장님 여기에다가 방명록에 서명하시는데 저를 뭐 초등학생 대하듯 하시는 스승님이세요. 뭐든지 못한다 이러지 말고 하면 된다. 특히 이 재능이 있는 쪽이라면은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이렇게 늘 가르쳐 주시는 옆모습이네요. 저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귀한 모습입니다. 백내장을 수술하셔가지고 그날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전화 드려보니까 아직도 조금 덜 나셨다고. 우리 태비 글방의 로고라고 할지 상징입니다. 자 방장 감사 말씀 드리면서 사진 소개 드렸습니다.